안녕하세요. 오늘은 원피스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가장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는 그 가을을 만끽하고 계시는데요. 이럴 때 외출도 많이 하셔야 되고 하실 일도 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외출하실 때 입을 수 있는 원피스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원피스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원피스로는 잘 입어질 것 같진 않는데, 저처럼 원피스를 잘안 입으시는 분은 이렇게 펼쳐서, 그러니까 남방식 그런 식으로 입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할 재료는 여러분들 그 기본 원형과 자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미리 저는 뒷판 원형을 그려두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뒷판 원형을 미리 좀 그려놓으시고요. 그리고 원피스의 기장이라든지 소매 길이라든지 좀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요 치수는 기본 원형에 자, 엉덩이 둘레, 힙품이죠, 그죠? 엉덩이 둘레. 그다음에 엉덩이 길이, 원피스 길이, 소매 길이. 이 정도 필요하고 기본 원형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치수 재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길이부터 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원피스다 보니까 엉덩이 품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주 뭐 박스라든지 그럴 경우는 엉덩이 품이 필요치 않는데 여기 이 디자인은 힙품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엉덩이 길이 자 내렸고요. 자, 엉덩이 길이는 보통 한 18cm 정도죠. 키가 아주 크신 분 같은 경우에는 한 20까지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18을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힙품이에요. 힙품은 일단 이 디자인상 딱 맞는 아주 여유 있게 맞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힙품은 자, 여기에 4분의 힙 더하기 2를 놓겠습니다. 우리가 힙품을 계산하기 쉽도록 100으로 자, 이렇게 원피스 길이 허리부터 자, 60cm, 소매 길이는 어깨에서 55cm 이렇게 놓겠습니다. 자, 허리를 아주 강조한 디자인은 아니라 펼쳐서도 입을 수 있고 그리고 벨트를 매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선은 이렇게 그려보았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대로 힙품을 그대로 내렸고요. 자, 이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소매가 편안한 이렇게 붙어 있는 소매인데 라인만 넣어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깨에 1cm 올려서요. 자, 이 선을 그대로 소매 길이가 되도록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소매 길이는 55로 종이가 조금 길이가 안 돼서 일단 이 축도자로
55cm 되도록 이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좀 빠듯해서 제가 조금 올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소매 구예요. 소매 구는 11에서 한12 정도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선을 자, 이렇게 여기 겨드랑이 선하고 일단은 한번 맞춰서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죠? 사람에 따라서 소매 통에 따라서 이 선이 달라지겠죠. 저는 뭐 우연히 이렇게 좀 맞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소매까지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부분이 이렇게 각이 져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고구로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팔꿈치 부분이 좀 벙벙한 것 같아서 이렇게 곡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팔꿈치 뭐죠? 저기 그죠? 중간쯤을 이렇게 좀 줄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소매가 이렇게 뭐 기모노식 소매죠, 그죠? 기모노식 소매인데 이번에는 그 라인을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인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 어깨에서 1cm 들어간 선과 요 선을 이제 절개를 해준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마치 기모노 소매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라인을 한번 잡아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고, 소매는 진하게 그릴게요. 자들마다 조금씩 틀려서. 자, 이렇게. 자, 라인을. 소매 라인입니다. 자, 소매 고는 뭐 원단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 여기는 11에서 뭐12 정도 잡아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옷이 자, 살짝 라인이 좀 들어가도록 그죠? 허리가 여기죠, 그죠? 허리선으로 이렇게 해서 힙 쪽으로 옆선을 다시 한번 이제 정돈을 해볼게요. 요렇게.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한 2 내지 3cm. 약간 활동하기 좀 편하도록 한 3cm 정도, 2 내지 3cm를 이렇게 자, 일자로 하셔도 되긴 하죠. 일자로 하셔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 2cm 벌려주었고요. 여기 살짝 들어갔어요. 그죠? 이렇게 정해주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라인을 넣어줄 건데 이 라인은 이 허리선 있죠? 거기에서 애매하다 싶으면은 한반 정도 선을 잡으세요. 그러면은 적당하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반 정도를 잡았고, 또 아래쪽으로도 그대로 이렇게 내리셔도 되고, 또는 여기에서 반 정도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라인을, 그려주었습니다. 위는 그냥 일자로 올릴게요. 여기서는 한 5cm 정도 띄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허리 품을 살짝만. 그러니까 허리를 좀 강조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 뭐 한, 1cm, 2cm? 1에서 한 2cm. 이렇게. 여기 전체를 해서. 됐나요? 자, 자 허리 품을 1에서 2가 되도록
다트를 잡아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나중에 잘라서 벌려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라인이 생기게 되겠죠. 그죠? 다트지만 여기에도 선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만 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재단할 때 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라인이 나와주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좀더 날씬하게 입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 이 부분도 허리 부분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이 좀 잘록하게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자, 여기 부분 이렇게 1cm 들어가도록 자,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품 자체가 좀 작겠죠. 원래 원했던 4분의 1 더하기 2가 아니라 지금 1이 됐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뒷중심에서 라인이 들어가게 입고 싶다 했을 때는 다시 이쪽에서 이 들어간 분량만큼 다시 잡아주셔야 되겠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박시하게 입고 싶다 했을 때는 처음에 했던 대로 이 라인과 이 라인을 쓰시면 되고요. 뒤쪽으로 좀 이렇게 뒤가 붕 뜨는 게 싫다, 뒤가 예쁘게 나오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선, 그리고 이 선. 이동을 한 거예요. 품이 이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원했던 품이 되기 위해서 이쪽으로 1cm가 이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라인을 안 넣으실 분은 처음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뒷판 됐고요. 그 다음에 목 부분 칼라를 달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0.5cm씩만 목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칼라를 다는 그런 디자인인 경우에는 많이 오픈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 0.5cm, 0.5cm 들어가고 내리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뒷판 요크를 달 경우에는 뒷판이 좀 심심하다 했을 때 요크를 달 경우에는 한 12, 13cm 정도 되도록 이렇게 요크 선을 그려주시고 절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골선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다 라인이 생기는 거겠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뒷판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원피스 식으로 입으신다 했을 때는 뒤트임이 있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뒤트임을 20cm 내려서 이렇게 뒤트임을 해주시면은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앞을 오픈할 경우에는 뒤트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오픈형이 아닐 경우에는 뒤트임, 앞을 오픈할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우리 이제 디자인이 좀 밋밋하다 보니까 소매 부분이 포인트가 있죠, 그죠? 소매 부분에 주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름 부분은 제가 5cm 선에서 이렇게 한 4, 5cm, 한 4cm 할까요? 4cm에서 이렇게 커팅을 해서 주름 부분을 벌려서 재단을 해주시면 멋스러운 소매가 됩니다. 아래쪽에 여기가 이제 나가줬으면 직각으로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자, 요 디자인 이렇게 되죠? 소매 부분이 여기를 이렇게 절개를 했어요. 그래서 기모노식 소매인데 라인을 넣어서 요 부분에 주름을 잡아주는 그런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뒷판 패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앞판과 칼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